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좋은 질문 받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그 행군, 진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문사수라고 해서 듣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가 잘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 길을 열심히 가야 돼요. 문사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드린 말씀이죠. 운이라고 하는 건 뭐라? 운동하는 사람에게 온다. 움직이는 사람. 운이란 말만 있어 행운이라거나 대운이라거나 무슨 뭐 불운이란 말도 쓰죠.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자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스님. 기특하게도 저희 딸이 이번 달부터 108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하면 무엇이 좋은지 묻는데요. 108배의 공덕이 무량하겠지만, 스님께서 좀더 자세히 108배의 기쁜 뜻과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우선 우리가 108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불가의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몸으로 할수 있는 수행 가운데는 이 108배가 정말 중요하죠. 이 108배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눈기코요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레이더예요. 근데 이 눈기코요몸이 색성향미촉법 대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양상들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밉다 이쁘다 감정의 어떤 흐름이 전부가 다 체크되거든요. 그럼 108번뇌가 바로 눈기코요몸과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하면 이른바 108번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펼치는 모든 번뇌의 총칭을 말해요. 근데 이 108번뇌 가운데 보면 개인 개인마다 전부 다 아상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감정이 다 드러나요.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면 뭔가 아니 좋은 그런 그 뭔가 마음이 돼서 내가 상대방의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쟤는 기분 나빠. 쟤는 뭐 이러면서 말씀이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가운데 내가 절을 하거든요. 하심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108참회 그러잖아요. 108번뇌, 108참회, 108배. 108참회는 그러면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게 모두가 다내 업인데 108배라면 업장 소멸이 됩니다. 나를 낮추고 뭔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수를 낮추니까 하심이라고 말해요. 하심하는 사람은 108배라는 사람 항상 어떻죠? 그런 사람들 항상 복이 쌓이는 겁니다. 복과 덕은 뭐라? 일치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니까 자꾸만 절을 하게 되면 덕이 쌓이는데 참 글자, 제가 글자풀이 하나 해드리면 이른바 말하면 두인변의 행동의 뜻인데 14에다가 일심 그러거든요. 절하게 되면 마음이 온 거예요. 일심이 돼요. 그러면 절하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14. 14는 우리 몸의 12정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태양과 달이 뜨고요. 우리 몸에 12달이 있고요. 우리 몸 가운데 361일이, 365일이 이게 전부 다 우리 몸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돌아간 태양과 달과 이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게 아주 질서정연하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어요? 지구가 깨졌어요. 수만 명이 죽고 도시가 쑥밭이 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서 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일심으로 돌아가니까 태양과 달이 제대로 뜨고 1년에 365일이 제대로 이게 전부 다 가동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몸이 깨져버려요. 지진 납니다. 병이 와요. 그 내가 108배를 하게 되면 깨졌던 몸의 모든 회로가 일관성을 갖게 돼요. 그 아주 중요한 건강법입니다. 그 108배만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108배만 하더라도 집중이 되고 아이들 아까 그 우리 보살님 말씀 맞다나 아 기특하게도 딸이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108배 한다. 그럼 정신 집중이 되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테이밍이 되고 길들여지고 엄마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우선 자기를 존중한다는 건요. 남을 존중한다는 거. 내가 나를 자꾸 하심하니까 뭐라? 상대방을 높이 보는 거죠. 복과 덕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건 다른 게 아니라 절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건 대단한 다목적이었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8배는 굉장히 중요한 불가의 수행법이다.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이 절을 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게 구부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게 구부리다 보면 복식 단전이 이 단전이 자극이 되면서 저절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니까 복식은 바로 뭐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대뇌 그러지만 복뇌라고 불러요. 그 절을 하게 되면 이 복뇌 중요한 건이 머리는 온몸의 시스템을 뭔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총사령부라고 한다면 이 복뇌는 내장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내장 건강에 특히 좋아요. 내장 건강에. 그래서 참 묘한 게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 뉴런이 머리에도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배도 뉴런이 있더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참 기가 막힌 게 배에 있는 단전에 복뇌라고 부르거든요. 복뇌? 배에도 뇌가 있다.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게 전부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저, 아, 이 절은 정말로 꾸준히 하시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이 대단히 좋고 정말 이 따님이 뭔가 108배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기특하네요.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보살님이 신심이 깊으시니까 아들, 딸들도 아이들도 다 거기서 보고 배우신 건가 봐요. 네, 가능한 한 본인도 그러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이 절하는 마음을 길러주시면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환영받는 그런 사람으로 커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잊지 마시고 절하는 마음 복받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들, 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면 크나큰 그런 그 복업이 쌓이는 덕업이 쌓이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사경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네. 그것도 잠시뿐이고 자꾸만 네. 화가 납니다. 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속수무책입니다. 네.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 집 구조가 뭐 빌라거나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5, 6층짜리 빌라다. 아파트다. 옛날 아파트는 요즘에 많이 뭐 이렇게 다듬제를 쓰고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공동주택인 이상 이게 절대로 층간소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 벌써 여기 지금 벚꽃 대통령에서도 여러 번 방송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한이 있어서 이거는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업이라면 업인 거죠. 그래서 무상한 어떤 세월 가운데 무상한 세월 가운데서 무상한 흐름 가운데 무상한 어느 것도 재행무상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만 거기에다가 자꾸만 신경을 쓰고 하게 되면 이게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에 괴로울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해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서.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보상하기 위해 선행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악의 과보를 벗어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악의 과보를 받게 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악이라는 거는 개체화되어 있는 이상 악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체화됐다는 자체가 이른바 이기심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본래 하나인 세계에서 우리가 갈라져 나왔다. 무명이라는 말을 쓰고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원죄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덩어리진 이상은 성불하기 전까지는 이기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기심은 악덕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악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뭔가 아니 사랑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대한 뭔가 항상 좋은 말, 생각, 행동, 선업을 쌓아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느 순간 내가 개체화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업을 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이드 얘기도 나오지만 바다가 있다. 바다에 빙산이 떠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왜 천재라고 불리는 거 아니? 우린 눈기코몸으로 보는 게 이 눈기코몸으로 보는 것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프로이드의 위대성은 빙산을 비유로 들었거든요.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무의식이라거나 잠재의식이라거나 그 밑에 더 거대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대한 것조차도 이른바 말하면 빙산의 아랫부분만 아니라 빙산이다 녹으면 바다로 가고 바다가 깨지고 지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허공으로 가버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는 네, 야겁이라는 걸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뭔가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수행자가 되고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행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공덕을 짓기에 나보다 더 부지런한 자리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은 무량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그냥 나도 없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공덕을 짓는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도 없이 공덕을 짓는 자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뭐라 선행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거 좋은 일 했지 무의식적인 어떤 선행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곧 이기심이 깔린 선행이에요. 네. 꼭 그러니까 뭐라 법당에 내가 무슨 시주를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악업이라는 건 부처님 되기 전까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선행을 하도록 나를 유도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악업을 깨뜨리고 무아상이 될 때 그때까지 네, 우리 악업은 녹일 수가 없어요. 그냥 부단히 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제자들 쭉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아라한들입니다. 그들이 다 대아라한들이에요. 네, 억겁의 결정판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구나. 그런데 보는 거 아니?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한한 지옥을 오가야 된대요. 아라하님은 성불의 단계가 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라한들이 하더라도 삥끗한 보라 지옥 갈 수 있거든요. 이기심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아라한들도 무한한 지옥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진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선과 악을 따진다는 것조차가 무의미합니다. 그냥 정진해야 돼요. 다만 뭐라? 나는 없다. 여러분, 나를 비우면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저절로 잘 사라집니다. 나만 녹여버리면요, 뭔가 하여간에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은 스스로 존재를 도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자꾸만 나를 녹이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기쁨이 오게 되고요. 환희와 연락의 세계가 오게 되고, 진짜 니르바나의 세계로 자꾸만 접어들다 보니까 점점 뭔가 아니? 영혼의 세계, 부처님 세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대하게 밀려가는 성불의 어떤 그런 거대한 그런 흐름 가운데 악행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영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는 걸 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력에도 선업력도 있고 악업력이 있거든요. 내가 계속 성불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악업을 써 악업력대로 가는 건데, 그게 가다가 항상 가다가도 뭔가 아니 멈칫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순간이라는 일념즉신 무량겁 하니까 한순간이 일념즉신 무량겁이니까 한순간이 네 9세 10세 호상적 이런 것도 있죠. 한순간이 무량겁의 선업도 녹일 수가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겁 적집제 이렇게 되는 거고, 백천만억급의 어떤 공덕이라도 순간 녹일 수 있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몇 번 했다, 악업을 몇 번 했다, 선행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 그 자체가 돼야 되고, 선은 바로 뭐라? 나를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질문하셨죠? 어쩔 수 없이 악행했다. 이 어쩔 수 없이가 우째 이런 일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억겁의 인연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어요. 성불하셨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불하셨는데 왜 저렇게 허리가 아프시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성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여열반이 나오고 무여열반이 나옵니다. 성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열반의 상태에 계세요. 근데 뭐냐? 아, 허리가 아프셔서 위대한 도인들도 대체로 보면 좌탈인망하시고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누워서 와상, 와불상 누워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량겁 전에 금강역사했다는 겁니다. 나란히 최고하는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랄까? 금강역사인데 나라의 왕의 생일날 싸움이 이제 왕의 앞에서 이제 경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거칠게 들어와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상대방이 허리를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열반에 들기 전에 그 유열반 아직 뭐라 청산되지 않은 육신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업을 다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랬습니다.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억겁에 그 업 따라서 온 것은 사라지 않습니다. 아직 업이 남아있는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육신을 던져버리면 무여열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항상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남을 배려하는, 육바람을 행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자꾸만 가야만 되는 것이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인연 업장 중생을 데려오는 걸요? 누굴 우연히 부처인경에 나오잖아요. 원중회고라고. 정말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전생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악업을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